하와이휴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업데이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총 4마리 예 새로운 귀신들이 추가되고요. 오늘 새로운 귀신들 예 바로 한번 잡아보시죠. 어우, 왁청객이 포스 봐. 이 무기가 상당히 강력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약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번에 어제 방영한 따끈따끈한 귀신이죠. 야적인데 C등급이네요? 아, C등급 오랜만에 본다. 어, 이거 완전 쩌리 귀신이네. 아니, 그래도 B등급 정도는 될 것 같은데. C등급이 너무 안 나와서 넣은 것 같긴 해요, 요즘에. 자, 그렇다면은 우선, 이 돼지놈 한번 잡아야겠죠? 일단 혹시 모르니까 얘네들 미리 좀 얻어둡시다. 자, 한번 잡아봅시다. 일단 야적이 같은 경우는 C등급이라서,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. 빡! 오? 이 소리는 설마! 역시 뜨거미 악창기네? 뭐냐 너? 소리가 야적인 줄 알았더만 악창기였네. 아이, 아니 시등급 무조건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죠? 오늘은 뭐 바로 고민 없이 공장 돌립시다. 빠른 공장만이 살 길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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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느낌 왔다! 그렇지! 아, 자, 요번에 등장한 신규 귀신 야적이 C등급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, C등급 따위가. 아, 나올 때 제때 나와야지 인마. 어이! 오케이, 깔끔하게 C등급이기 때문에 바로 컷! 자, 그리고 빅녀 딱 15개만 쓸 겁니다. 예. 자, 이 빅녀 16개 안에 안 나오면은 오늘 이 무기 그냥 싹 만나러 갈 겁니다. 예. 아니, 똥이가, 아니. 너. 뭐야? 아, 양갱이 X. 아, 순간 또갱이 X 나온 거서 까먹고 있었어요. 자, 이 15개 안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. 아니면은 그냥 너는 그냥 바로 만나러 간다. 와! 호호! 레전더리! 말하기 무섭게 바로 튀어나오네요. 얘네들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. 아, 착한 이무기의 모습. 잘 가고. 이무기 전 모습 바로 획득. 자, 이무기 후 모습. 너 좋은 말 할 때 나오는 게 좋아. 안 그러면은 바로 네 분량은 확 줄어든다. 자, 그래,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. 이제 귀신들이 너무 많이 추가돼가지고요. 아, 그 와중에 설려 X 나오네. 각자 이제 출연 분량 욕심이 있단 말이지. 아,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. 이무기 후 모습 바로 안 나오면 진짜 버리고 우리 악창경이 만나러 간다. 자,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. 이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저는 이미 그 패키지를 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거든요. 네 얼굴 안 보여주는 게 더 손해일 텐데. 아, 그 와중에 진짜 주민 누나는 빅녀 쓰면 무조건 한 번씩 나온다니까. 현민 누나야, 현민 누나. 거의 이제 혐오 수준까지 가요. 아우, 땡땡이도 빠지면서 파주. 아우. 와, 이혼성 미혼은 좀 그런데요. 자, 진정 이무기는 등장하지 않나요? 아하. 자, 단 3개. 이거. 이래서 되겠습니까? 안 나올 것 같은데. 자, 2개. 과연 유튜브가 잡아주나요? 유하강 나오나? 왔다! 아니, 뭐, 중복 연속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, 오늘? 마지막 하나, 간다! 들어가. 고생했고, 저는 바로 합체 귀신, 네,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요번에 등장한 새로운 합체 귀신, 악창갱이스!
아, 요일도 좀 돌아야겠네요. 나는 아니야. 나는 아니야. 나는 아니야. 우리 또 또갱이가 합체되고 싶다고 딱 나와주네요. 자, 이제 다 모았습니다. 고스트 소울도 싹 다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포스를 뽕기는 악창갱이 A+급이거든요. 쇼종. 오, 양갱이 두 마리랑 악창이 두 마리. 때마침 아까 잡은 한 마리가 또 도움이 됐네요. 하하. 자, 바로 한번 합체 들어갑시다. Let's get it. 핫! 오. 합체 고스트 X. 퓨웅. 와! 악창갱이 획득 완료. 이모기가 흑화한 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한번 새로운 귀신들 만나보러 가죠. 마을의 수호신에서 분노한 재앙신은 이모기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난 물의 힘을 빌려 인간을 벌할 수 있다. 필살기는요? 내 거대한 몸을 휘둘러 모든 것을 부숴버리지. 자, 이목이 전하고 후하고 뭐 크게 능력이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, 특징은 일단은 공격력 270에 인간의 힘으로 쉽게 쓰러뜨릴 수 없다. 아니 근데 인간하고 뭔가 비교할 정도로 그 힘이 약한가요? 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흑화한 이목이 후의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. 공격력은 둘 다 똑같네요. 마을의 수호신에서 분노한 재앙신은 이목이. 뭐야? 똑같잖아! 아니 이거는 우려먹기 아닙니까 거의? 거의 뭐 색칠놀이 수준이야 이거. 아하, 뭔가 아쉽네요 이 무기는 이거. 자, 다음은 야적이. 난 환영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검은 숲의 지배자 야적이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이기적인 사람들을 환영으로 꾀어낼 수 있다. 필살기는요? 지금 내가 보이나? 난 모습을 감췄다가 나타날 수 있다. 숨어있다가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. 공격력은 뭐 시드급답게 100달이에요. 100달이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. 그 다음에 합체귀신 고스트 플러스 악창갱이 나오세요. 악창과 양갱이의 합체귀신 악창갱이. 혹시 450 후덜덜. 나는 힘이 아주 세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아. 필살기는요? 근육질 몸과 낯이 달린 꼬리로 공격하는 것이 내 오호. 필살기! 오호. 꼬리와 그리고 몸통과 박치기로 같이 때리는 느낌. 악창갱이 공격력 450입니다. 120제법보다 높아요. 얘는 특수 스킬이 말이죠. PVP 할 때 영웅 캐릭터의 HP가 4% 늘어난대요. 스킬 공격력은 5200입니다. 야, 역시 우리 또갱이가 합체한 귀신답게 예 어마무시한 능력을 자랑하네요. 이무기는 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얘도 그냥 필살기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. 자, 필살기 들어갑니다. 먼저 야조기부터. 너도 곧 없애주지 어태. 그 다음에 흑한 이무기씬 나와주세요. 호헛 어택.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악창갱이 어택. 하하. 자,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귀신도 한번 싹 만나봤고요. 자, 이제 5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화 귀신 예 등장했죠. 아, 그리고 퀴즈를 5화 퀴즈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12시가 넘어가지고 문이 닫혀버렸네요. 그리고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, 다음에 등장할 업데이트 귀신은 바로 이번 6화 예고를 통해 공개가 됐죠. 바로 도플갱어입니다. 그 예고를 보니까 그 도플갱어 자체가 변하고자 하는 대상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예 그 변하는 귀신이기 때문에, 보니까 하리랑 완전히 똑같이 변신을 해서 하리인 척하고 막 그 뭔가 사건을 일으킬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뭐 또 다음 업데이트 때 찾아뵐게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